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입니다. 오늘로 공수처가 원래 출범했어야 할 41일째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이 미통당의 몽리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번 8월 말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이번 8월 말까지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출범을 시켜서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야 간의 정치적인 줄다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후유증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만큼이나 우리 정치와 우리 입법 관행에 엄청난 그 후유증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 원인 제공한 미래통합당도 문제지만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국회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반대했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입법이 됐습니다. 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법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루속히 위법 상태를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축구합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발언하셨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미 만들어진 법이고 시행이 된 지도 41일이 지났습니다. 방금 김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의 시행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8월 내에는 적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후에는 이제 아마 9월 내에는 좀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갈 수 있도록 8월 내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법을 이미 시행된 법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자회견문은 저와 그 최기상 의원님 그리고 소병철 의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미래통합당의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오늘로서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는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몽리가 지난 22년간 분출되어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던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몽리를 부리는 것이라면 이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제21대 총선 백서에는 총선 패배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국민을 움직일 공약의 부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정파적 시각에 매몰되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일삼는 공약으로는 국민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특정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총선 결과의 의미를 이미 자가진단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판검사 범죄의 기소율은 0.2 내지 0.4%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고 법무 분야에 대한 부패 인식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주어진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발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완성하는 것, 이것이 곧 공수처 출범, 공수처 추천위원회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네, 코로나 블루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실 수 있도록 함께 국회가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